그래도 지은 씨 문자 받으셨네요? 인기 있는 씨네. 아 근데 문자 매력 있어요. 아, 기분 좋았어. 아 진짜? 그건 진짜 호감의 문자다. 너무 좋은데? 근데 나 진짜 진지하게 티로써 이해가 안 된 게 있는데 당연히 희도 씨랑 혜은 씨랑 엑스 아님? 아니지. 미안한데 누가 봐도 그래 보이는데? 아니, 나 전혀. 내가 봤을 때 첫날부터 자기 엑스가 없었던 사람 있어. 거짓말? 아 진짜로. 서로 데이트라고 왔다고? 롯데월드를? 100% 아니니까 한 거지. 인정? 아니. 나는 등잔 밑이 어두울 거야 생각해. 아니 아니, 나 진짜 아니야. 야, 나 생각 좀 해줘야 될 것 같아. 나 지금 다시 코난 지연. 우리 그러면 여섯 명이서 있을 때 엑스가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? 응! 난 그거 생각나니까. 그럼 혜연 언니 엑스 누군데? 내가 맞춰봐? 응. 나 규민 오빠. 아니 근데 언니 규민 오빠가 혜연 언니랑 엑스면 지금 희두씨 짝이 없어. 왜? 그럼 희두씨 엑스가 내가 되는데. 왜? 아 짝이 그래. 나요 언니? 아 절대 아닌데 저거. 왜?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내 혜연 언니도 오늘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. 근데 나 때문인 것 같아. 너 때문인 것 같다고? 어. 뭔 소리야 근데.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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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너무 웃겨. 아니? 너. 아니 왜 저래요 진짜. 아까 그건 딱 그 희두 씨랑 처음 걸린 거잖아. 나연 씨랑 완전 걸린 거잖아. 둘이. 아 그래서 그거는. 저는 그걸 보고 아 지연 씨 눈치 챘겠구나 이랬는데. 그거 보고도 지금 지연 씨는 희두랑 혜은 씨가 커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. 아 진짜. 그러니까. 되게 허당이라니까. 아 저기가 평창동인 건 알고 있을까? 근데 나 때문인 거 같아. 너 때문인 거 같다고? 뭔 소리야 근데. 아니. 희두 오빠랑 엑스인데 나 희두 오빠랑 너무 잘 지내. 엑스랑 데이트하니까 없었던 마음이 더 생겨서 더 힘든 걸 수 있지. 그리고 언니 없을 때 나 희도 오빠랑 되게 잘 지냈거든. 그리고 난 문자도 100% 희도 오빠인데.